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가 오늘 결국에는 상한가 근접하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르는 가스비 때문에 오늘 가스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자, 역시 로봇 관련 테마도 여전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진 로봇이 그 힘을 받으면서 4%대 상승세, 반면에 율촌화학은 오늘 2.8%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 확인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본부장님은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 안에서 대성에너지 살펴보도록 대성에너지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하려는 모습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스비 상승 여파로 인해서 장중 강세를 보였었고요. 또 최근에는 정부의 이제 도시가스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달에 서울 도시가스의 이제 소매 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8.4%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또 기록적인 한파도 이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가스 관련주에도 전체적으로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도시가스주의 경우는 작년부터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은 지난해 이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여파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그 부족 우려가 높아지면서 바로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크게 좀 미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날씨라든지 또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또 이상 급등 현상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가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도시가스 관련주들의 경우는 충분한 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 특성상 봤을 때 워낙에 계절적인 영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동절기에는 흑자를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하절기에는 적자를 기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단기적인 이슈에 민감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이렇게 좀 상한가로 마무리하려는 모습 보여지지만은 1차적으로 120일선이 좀 저항 라인으로 좀 자리를 잡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한 만큼 내일 다시금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보이게 된다면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다시금 120일선이 오히려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좀 작용하게 된다면 주가의 경우는 오히려 좀 차익시한 매물이라든지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의 경우는 신규 매수에는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가스 관련주의 경우는 워낙에 좀 이슈에 민감하기도 하고 또 주가 자체도 이 테마주적인 성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단타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칫하면 바로 60일선 이탈하게 된다면 오히려 다시금 조금 더 시간이 다소간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애초에는 손절가를 10,000원으로 좀 제시해드렸지만은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주가 급등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의 경우 60일선 부근이 10,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 대성에너지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또 이슈가 붙으면서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수급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다음 수급 두끼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이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엔 5% 넘게 상승하다가 상승 탄력이 약간 줄긴 했습니다. 기관이 7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 한화투자증권이고요. 남선알미늄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6%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6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 태광, 오늘 4% 넘게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확인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는 하나투자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중견 증권사 중에서 유일하게 신용 등급이 오른 곳이 바로 하나투자증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기업 부분, 이제 IB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영업력을 충분히 강화를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3분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3%가량 증가하면서 바로 IB 부분에서 수익을 거두는 성과를 보여주었었고요. 또 같은 기간 동안에 1조 원에 이르던 자체 ELS 익스포저 규모를 2천억 원대 선까지 낮추면서 바로 리스크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의 경우 좀 좋은 성과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바로 이제 신용 등급이 상향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좀 더 갖추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하나투자증권이 바로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내세웠기 때문이죠. 올해의 경우는 바로 IPO 이 주관사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의 경우는 또 얼마만큼 또 성과를 거둬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IPO가 이제 대기 중인 기업의 경우가 뭐 시선바이오라든지 이제 E8, CNTech, 이제 센스톤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시선바이오를 제외를 하고 나서 이제 모두 하나투자증권이 단독 주관사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올해의 경우는 충분히 이 IPO의 부분에서의 성과 또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일봉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흐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최근에 추세를 그려가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장중에 한 차례 변동성을 보여지긴 하겠지만은 이 추세를 보시면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하는 흐름이 긍정적이다라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시장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반등세를 좀 유지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도 충분한 이제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또 좋은 성과들이 좀 보여졌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차례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기보다도 다소한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5일선에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5일선 부근인 3,000원대 초반권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 흐름도 보시면은 월봉에서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워낙에 이 고점대에서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막 반등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의 경우는 오히려 충분히 바닥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 증권주들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타격을 많이 받은 이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증권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투자증권 처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올해의 경우는 뭔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면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에도 좀 나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목표가의 경우는 지금 꾸준히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의 경우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4,000원 1차적으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추세 흐름으로 좀 대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11선 부근이 손절가의 경우는 3,1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을 포함해서 증권주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중에서 오늘 최근에 연초에 저점 찍고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은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 3,100원 선에서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들도 계속 모아가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두 번째 수급 두끼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 새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LNG 발전과 유통 관련 테마, 역시 오늘 가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1.26%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원격 의료 관련 테마도 오랜만에 상승하면서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카지노주들은 오전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후에는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했네요. 0.3% 리오프닝 횟수에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관심 있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해 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는 카지노주 안에서 파라다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 관광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었었죠. 하지만 네. 이제부터는 리오프닝이 바로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회복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중에서도 바로 카지노 관련주들도 충분한 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바로 이 해외여행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이 여행객수도 증가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더욱더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올해에는 전체적인 좀 개선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고객이 유입이 되게 된다면은 충분히 실적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도 이 작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카지노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매출이 반등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물론 잠시 이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 규제로 인해서 주가도 같이 조정을 보이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금세 다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이렇게 좀 이슈보다도 좀 더 길게 봤을 때 앞으로 이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 수가 더욱더 증가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좀 이어지게 된다면은 바로 카지노를 찾는 관광객 수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고 지금 바로 시장 속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도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주도 이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주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추세를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업황 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일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흐름 보시면은 좁은 박스권에서 흘러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추세가 이제 상승 흐름으로 좀 틀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스권을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은 지금부터는 조금은 중기적으로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먼저 이 파라다이스의 경우는 우리는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약간 여유 있는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18,000원 부근에서 계속 주가가 오히려 저항을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지만은 이 저항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제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18,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전고점 부근까지도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일단 이평선의 경우는 정배열로 좀 자리를 잡은 모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흐름 보시면은 월봉에서는 아직까지 움직여지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월봉에서도 충분히 바닥권에서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의 경우는 올해는 전체적으로 업황 개선이라든지 또 매출이라든지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의 경우는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격면에 대해서는 지금도 바닥권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참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가의 경우는 제가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의 경우는 17,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조금 중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전고점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목표가의 경우는 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이 가는 테마, 이 카지노 관련 테마의 파라다이스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잘 선별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